안녕하세요. 캡스톤 프로젝트 신부자입니다. 제가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구매를 해놓고 이거 왜 샀지라고 생각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매를 해놓고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요. 여하튼 오늘은 제가 구입했던, 그러니까 충동 구매로 구입했던 제품 중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은 바로 라벨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라벨 프린터기죠. 라벨 프린터기를 제가 왜 샀는지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굉장히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충동구매로 구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라벨 프린터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님봇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 브랜드는 라벨 프린터기가 사업의 메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로지 이것만 개발하고 유통해요. 전문성이 느껴지죠. 제가 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이유도 한우물만 파는 전문성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만 가봐도 라벨기 및 규격 라벨 용지만 판매를 해요. 자, 그럼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죠. 제가 구매한 제품은 B21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B21은 님봇에서 유통, 제조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레트로한 디자인 언어를 보여 줘요. 과거 약간 타자기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들이 곳곳에 묻어 나오죠. 측면에 이러한 레버들 역시 레트로한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주 컨셉트 자체가 레트로라서 그런지 마샬 스피커에서 뭔가 영감을 받은 혹은 따라한 느낌도 없지는 않아요. 사이즈는 책상에 놓고 굉장히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테리어 소품으로도 적당해요. 가로 98mm, 세로 130mm, 높이는 60mm입니다. 다음은 라벨 용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 라벨기 중에서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 라벨 용지의 범용성 때문입니다. 라벨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표기해 놓기 위함인데, 문제는 표기되는 내용도 부착할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맞는 라벨 용지의 사이즈도 달라지게 되겠죠. 제가 구매한 B21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로폭 20에서 50mm까지 커버를 하고요. 이와 다른 모델인 B3S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75mm까지 커버를 합니다. 하지만 B3S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약간 좀 디자인이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레트로한 감성의 B21 모델을 선택을 한 거고요. 라벨 용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라벨 용지 자체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정품 라벨 용지예요. 정품 라벨 용지는 방수, 기름 스크래치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스트레스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외장 하드 뒤쪽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외장 하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긁거나 꺼끌꺼끌한 환경에서도 생각보다 프린트된 잉크가 색이 잘 바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 라벨 용지도 꽤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편의성입니다. 이 제품 아니죠. 네, 님봇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편의성입니다. 일단은 전 제품이 모두 다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구매한 B21 역시 무선 사용이 가능하고 배터리 용량은 1200mAh로 기본 대기 시간이 120일 정도, 연속 출력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충전은 요 측면부에 요거를 딱 까면은 C타입으로 충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과 연동을 해서 라벨을 디자인하고 출력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앱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내 기호에 맞는 폰트는 따로 없지만 다양한 한글 폰트, 영문 폰트, 세계 각국 언어를 지원을 하고요. 여러 언어에 많은 폰트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의 라벨을 출력하고 프린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라벨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맞춤 정렬 기능입니다. 물론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맞추는 거고, 라벨지의 삽입 상태에 따라서 센터 부분은 조금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전 분명히 정주광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위아래 여백이라든가 좌우 측면 여백이 생각보다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거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린트 할 적에도, 잉크젯 프린트기를 사용할 적에도 용지가 좀 삐뚤어지면은 기울어져서 인쇄되는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뭐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용지가 좀 덜 맞는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 용지를 교체하는 방식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열어서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용지를 열 수 있는 부분이 노출되게 되고, 용지 사이즈에 맞게 요 부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용지를 끼우고 닫아주기만 하면 되죠.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앱을 사용을 했을 때 용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즈에 맞춰서 용지가 자동적으로 선택 반영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는 토너 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원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토너를 교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네요. 편의성은 물론이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라벨 용지의 비용은 들겠지만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앞서 잠깐 보셨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마다, 제 개인적인 제품마다 이런 식으로 주기를 해놓습니다.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QR로 딱 찍으면은 이제 제 연락처가 나오도록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감사 인사나 아니면 선물을 줄 적에도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해서 QR을 찍으면 감사 인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기록물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라벨기로 출력을 해서 필요할 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출력물의 퀄리티를 봐야 되는데 출력물의 퀄리티는 라벨 용지가 크면 클수록 만족스럽고 작으면 작을수록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DPI가 뭐 203인가 뭐 230인가 그렇다는 것 같았는데 솔직히 이 DPI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게 DPI란 출력물의 퀄리티와 직결이 되는데 닷퍼인치 라는 약어로 1인치당 몇 개 점이 찍혀 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여튼 저는 30, 20 라벨 용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QR코드를 삽입을 하게 됐을 때 너무 작은 사이즈로 이 코드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인식이 잘 안 돼요. 반대로 약간 사이즈만 키우면 쉽게 인식이 되는 뭐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정 사이즈를 찾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QR이라든가 혹은 출력물의 퀄리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적정한 수준, 내가 원하는 수준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야 하니까요. 한 번에 여러 장 너무 많이 뽑지 마시고 테스트로 몇 장 뽑아보신 다음에 계속 수정하고 반영하고 출력해보고 확인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한 번에 쭉 하고 뽑아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자 지금까지 리뷰를 보셨는데 제가 사실 리뷰를 쓰면서도 리뷰를 이렇게 하면서도 왜 이 라벨기를 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 거의 100% 충동 구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선 리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라벨 프린터기로 출력한 라벨지를 제 물품 여기저기 붙여놓고 기프트 용도로 나가는 선물에도 이렇게 부착을 하면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라벨 프린터기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구매한 님봇의 B21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캐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